예, 그러면은 또 제4장 인식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게 마음이냐? 일어라. 대상을 아는 것. 됐죠? 그죠?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식별하는 것, 대상을 요별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가, 대상을 아는가. 이거 설명을 해내지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에서는 제4장에서 인식 과정의 길라잡이를 해서 이 과정을 정말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자세하고 엄정하게 어떻게 보면 요새 그죠 컴퓨터에서 있잖아요. 컴퓨터가 뭐 우리 인공지능 이런 게서 그죠 뭐 대상을 알고 그걸 뭐 그죠 데이터를 분석해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원리까지도 비슷할 정도까지도 있잖아요. 해서 지금 이거를 멋지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식 과정이 길라잡이는 거죠. 자 그래서 원어로는 위티 찢다고죠. 위티를 우리는 이제 과정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직역을 하면은 과정의 길라잡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죠. 그래서 인식 과정에 그러니까 위티 찢다는 찢다는 마음이잖아요. 인식 과정에 개재된 마음의 길라잡이 이렇게 우리는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 줄여가지고 그 인식 과정의 길라잡이라고 이렇게 막 그냥 좀 의역에 가깝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죠.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책에서 중요한 거는 항상 뭐라 했습니까? 도표라 했죠. 도표는 이 책이 본게 어떻게 해놨습니까? 맨 뒤에다가 중요한 도표를 딱 해놨죠. 종합적인 특히 종합적인 그 장을 마무리 짓는 도표는 항상 거의 맨 마지막에 다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식 과정의 길라잡이에서도 맨 마지막 장, 그러니까 452쪽에 보면 그죠? 인식 과정을 요약해놨죠. 이거는 우리 저 앞에 초판에는 없습니다. 요번 전정판에서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쫙 그죠? 해서 잡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 한 페이지를 보면은 아, 인식 과정 전체를 요렇게 우리 본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잘 일목요연하게 잘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식 과정을 요약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인식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 인식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오문 인식 과정. 하나는 의문 인식 과정이랍니다. 오문 인식 과정은 다른 말로 하면 혼합문 인식 과정이랍니다. 왜? 오문 인식 과정이지만은 의문이 개재가 안 되면은 오문 인식 과정은 그죠? 완결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문과 의문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혼합문 인식 과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쉽게 우리는 그죠? 오문 인식 과정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럼 오문 인식 과정은 뭡니까? 여기서 오문이 뭡니까? 다섯 오자입니다. 됐죠? 그죠? 오문이 뭡니까? 다섯 문. 그죠? 파이브 도어. 그죠? 파이브 도어가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 됐죠? 그래서 그죠? 눈, 귀, 코, 혀, 몸을 문을 통해서 그 눈기 코여 몸을 문으로 해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 그것이 오문 인식 과정입니다. 의문 인식 과정은 뭘까요? 우리 만호의 문 그죠? 그 의문은 방가가 만호의 문을 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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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의와 의식이 개재된 그죠? 말 그대로 의문, 그죠? 만호의 문의 인식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문 인식 과정은 그죠? 기본적으로 크게 오문 인식 과정을 분류하는 것은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뭐를 갖고 분류합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니까 대상은 항상 중요하죠. 그렇죠, 그죠? 인식 과정에서도 이렇게 분류하는 기본은 뭡니까? 대상입니다. 대상의 크기를 가지고 분류합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오문 인식 과정에 보면 매우 큰 대상, 아까 다 했죠? 매우 큰 대상은 뭐가 팍 떠올라야 됩니까? 그렇죠. 5만 원짜리. 됐죠, 그죠? 큰 대상, 뭐가 팍 떠올라야 됩니까? 만 원짜리. 그죠? 작은 대상 하면 500원짜리 동전 됐죠? 매우 작은 대상 10원짜리 500원짜리 정도 100원짜리로 하면 좋겠다죠? 그죠? 그죠? 100원짜리는 잘 안 죽죠? 죄송합니다. 괜히 이래서 제가 또 수준 높은 사람처럼 됐다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우재근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상을 가지고 그죠? 이제 오문 인식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우 크다 작다 기준은 뭐라 했습니까? 문에 충격을 주는 힘의 강약이라 했습니다. 됐죠? 힘의 강도, 힘의 강약을 가지고 좀 센 힘을 주면은 그것은 큰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는 아주 작죠? 크기는 작지만은 뭡니까? 다이아몬드가 있다 이러면 뭡니까? 매우 큰 대상이겠죠? 그죠? 그죠? 큰 박상 덩어리가 있다. 뭡니까? 박상 뭐라 한다 했습니까? 그래서 뻥튀기, 예. 뻥튀기 큰 게 있다. 이거는 뭡니까? 작은 대상이겠죠? 그래서
우리 물질적인 크기 갖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죠? 충격을 주는 힘의 강약이라고 이렇게 앞에 나옵니다. 자, 393쪽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의문 인식 과정입니다. 자, 만호의문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만호의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제한된 속행 과정과 검사 쭉 내려가면 이번에 뭡니까? 본삼매 속행 과정.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제한된 속행이 제한되어 있느냐 제한되어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분류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할 때 뭡니까? 속행 즉 자완화는 일어났다 하면은 몇 번이나 안 됐습니까? 일곱 번이나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일곱 번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제한된 속행 과정이라 합니다. 그럼 좀 반드시 일곱 번이나 안 되고 그러면 일곱 번 제한 안 된 경우도 있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본삼매 들었을 때 우리는 저 혹은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뭡니까? 그죠? 행복한 마음, 그죠?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이 지속이 될 때. 됐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본삼매 들었다 이러면 뭐 30분, 1시간, 2시간, 뭐 길게는 뭐 그죠? 맨날 며칠도 본삼매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본삼매가 안 깨졌다는 말은 뭡니까? 그 본삼매 있는 그 속행의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계속된다는 말이지, 길게 계속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제한된 속행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열반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그죠? 오래오래 지속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뭡니까? 속행이 일곱 번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수백억만 번, 그죠? 그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 인식 과정은 이 속행이 제한됐느냐, 제한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제한된 속행 과정과 본삼매 속행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제한된 속행 과정은 자완화가 일곱 번으로 제한됨 이렇게 했고요. 본삼매 속행 과정은 자완화의 제한이 없고 종성이 일어남. 또 특징 종성입니다. 요 앞에 좀 이따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세분해서 보면은 제한된 속행 과정은 오문에 뒤따르는 과정. 오문 뭡니까? 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있잖아요. 오문 인식 과정에 뒤따라서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오문에 뒤따르는 과정이라 합니다. 후속 과정, 뭐 줄임 후속 과정이 되겠죠. 이거는 다시 크게 일곱 가지 됩니다. 이거는 한 백여 년 전에, 백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미얀마의 레디 사이도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분류를 합니다. 그 이전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저는 미얀마 불교에서는 레디 사이도를 제일 존경하고 있잖아요. 남기신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갖고 계셨던 분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문에 뒤따르는 과정, 후속 과정은 일곱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된 속행 과정. 이거는 뭡니까? 말 그대로 순의문 그 인식 과정이 됩니다. 됐죠? 오문에 뒤따르지 않고. 그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뭐 이전에 있었던 경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기억해낸다든지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해서 레디 사이도는 또 여섯 가지를 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된 속행 과정과 또 대별이 되는 것이 이제 본삼매 속행 과정이고요. 이거는 자연화의 제한이 없고 종성이 일환되었습니다. 이거는 또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본삼매 속행 과정과 도와 과의 정득의 속행 과정. 이 도와 과는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 예류과, 일례과, 불안과, 아라한과. 됐죠, 그죠? 예, 그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도의 마음이고 어떤 것이 과의 마음입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입니다. 됐죠? 이제 요렇게 해서, 그죠? 요것도 보통의 경우, 예리한 경우. 요 책이, 요 요약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 책 4장의 전체 요약입니다. 됐죠, 그죠? 예, 주제별로 보면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죠? 요 책을 쭉 한번 보시고, 요 부분을 도표로 가서 이래보면, 아, 여기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그죠? 한번 보고, 오늘은 오문인식과정, 하고, 시간이 좀 되면은 의문인식과정까지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